불안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되냐, 이거를 병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게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냐를 이제 따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불안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다. 네. 이미 사회공포증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네. 이러면 범불안장애나, 혹은 너무 내가 불안도 너무 높아가지고 숨도 안 쉬어진다. 이러면 이제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장애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불안장애는 사실은 진단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 돼요. 약이 되게 또잘 듣는 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안장애까지는 아닌데,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진 않은데, 뭔가 잠을 잘못 자고 있는 것 같고, 네. 평소보다 집중이 좀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다뤄갈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른 척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얘에 대해서 생각을 인지하고, 왜 이랬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재성 씨가 얘기하는 게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뇌 안쪽에 네. 변연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변연계에서 편도체라는 애가 네. 불안을 인지합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불안을 딱 인지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냐면, 네. 이 불안이라는 거 자체가 내 생존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기억해 라고 해마한테 신호를 보내요.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서 계속 불안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편도체는 계속 자극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겼어.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내가 뭔가 와이프랑 혹은 남편이랑 뭔가 그 얘기가 거슬리는 것들,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번 이제 회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네. 끝난, 아, 자야지 하고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순간 편도체가 한번더 자극을 받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 이게, 불안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네. 더 붙어 있고.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계속 눈 굴리면서 스노우볼이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뇌 안에서 계속 불안도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스스로를 기절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럼 멈추는 거죠?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비슷합니다. 네? 나 미쳤나 봐. 진짜 기절시켜? 목 뒤에 그러면 당수를 어떻게 기절시켜? 연습해야 되나요? 벽에 세게 달려가서 부딪힙니다. 빵 가봐요? 어떻게 해야 돼? 버팔로처럼.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 안쪽에서 지금 작은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물로 끌려고 하면 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큰 불을 질러야 돼요. 어? 네? 더 큰 불을 질러서 근육에 불을 붙여.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거죠. 더 큰 불을 어디다 지르냐면 전두엽에 지르는 거예요. 전두엽. 어? 아, 뇌에다가? 전두엽은 무슨 기능을 하죠? 전두엽이라는 애는 네.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네? 사고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의지까지를 담당을 해요. 이 녀석이구나. 이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의지 엄청 강조하죠. 맞아요. 네. 그럼요. 의지. 네. 근데 이 의지가 전두엽이 담당을 한단 말이죠. 우울증 환자들이건 중독자들이건 전두엽이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불을 나서 전두엽에 더 큰 불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활성화 전두엽을 어떻게 자극해야 되나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다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뭔데요? 왜요? 네. 뭔데요? 소변을 본다. 운동한다. 소변을 본다. 코빅을 본다. 코리안닷컴. 그런 시간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가 했던 방법 네. 저는 이런 불안함이 네. 쌓였을 때 저는 걸었어요 그냥. 산책. 그럼 좀 나아졌어요. 저도 운동 많이 했어요. 네. 두 분 정답. 걷는다, 운동이네, 결국. 맞았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엄청 네. 많이 하시나 봐요. 선생님, 괴물. 덕지덕지. 빨리 말해요, 몇 점이에요. 고민 동안 선생님한테 40점 나왔죠. 지금 엄청 불안해요. 몸 자체가 불안해지세요. 많이 불안하네. 어쩔 수 없이 은정씨도 운동 많이 하고. 저도 뭔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데. 저 운동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운동이라는 게 전두엽을 계속 자극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령을 하나 들려고 해도 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잡아서 네. 팔로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렇죠. 옮기면서 또 자극을 받죠. 네. 내가 이거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어쩐지 왜 근심 걱정 있을 때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아니 그냥 반바지 입고 뛰면 네. 좀 생각이 달아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게 계속 내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활동이에요. 전두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막 혹사시키고 싶더라고요. 잡생각이 안 들 때까지 맞아. 뭐까지 했냐면 저는 그 동네의 유지라고 생각하고 걸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이 건물 내 거 뭐 이상한데 부동산 막 어디나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건물 시세가 보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 기분이가 좋아져. 근데 다리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물론 아프죠. 근데 잡생각 있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 뭐. 아 상진 씨도 수영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 저는 수영이 너무 좋은 게 고요함 속에 나를 딱 빠뜨리고. 그리고 수영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내가 수영을 하는지 맞아. 뭘 하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그냥 앞으로 나가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두엽을 계속 자극시키셨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운동을 만약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수험생들이나 이런 또 그렇죠. 사무직에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잡생각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되면 펜을 잡고 필기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뭐라도 쓰는. 네, 그러니까 그 글씨를 쓰는 그 행위 자체에서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돼요. 오. 근데 그 내용은 상관없나요? 내 감정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이 딱 싹 튀울 때 그때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 감정을 명명하지 않아서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특정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들여다보기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이름 짓는 것 순간부터 불안도를 낮출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한테 느낀 거, 내 딸한테 느낀 거, 내 아들한테 느낀 거는 지금 분노야.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난 나쁜 부모가면 안 되니까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나는 뭐 교육이야, 훈육이야라는 식으로 덮어놨던 건데 사실은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배가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네. 그게 계속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쁨 나쁜 거를 내 스스로 키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못 나가는 선배야. 그러면은 막 이러는 거죠 이제. 내가 못 나가서 내가 내가 나를 이제 그런 사소한 것 맞아.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걔는 그냥 바빠서 걔는 그래, 바쁘, 내가 상태가 좋으면 걔가 그냥 바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네. 그럴 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누구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맞아요. 오늘 내가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이었고 나는 기분이 그때 이랬다. 근데 내 기분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찾아가서 몽둥이로 뒤로 복수하겠다. 걸어가고 있을 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줘. 살생부야. 살생부.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적어보면 이 적으면서 약간 누가 그 일기를 볼까 봐 더 불안해진다고. 네. 진짜 최악이다. 그렇지 않니? 안 끝나. 방에서 와이프가 그 일기를 이거 보면 어떡하지? 안 볼게. 부인이 내 마음을 불안해. 월남쌈 라이스페이퍼 장혜씨는 그러면 쓰시고 태우세요. 네. 안 볼게. 같이 한번 날리시는 느낌으로 어쨌든 자기 감정을 쓰는 게 중요하고 이름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더 잘하려면 감정 일기를 써야 된다. 감정 일기? 낮에 내가 아니 우리야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 감정일기라는 것들을 이제 적어나가기 시작할 텐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술이나 게임 등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분들은 불안한 게 안정이 된다면 또 괜찮은 방법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속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서 네. 동작을 하고 이제 마시고 이제 샴페인이 이 샴페인 전 아니 전두엽 네. 네, 전두엽이 전두엽. 되지 않을까요? 네. 손가락을 막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네.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뇌가 이제 순간적으로 확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애가 쭉 나와줘요. 도파민이라는 애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네. 욕망 회로가 하나 있고요. 통제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욕망 회로는 뭔가 내가 결핍이 느껴질 때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게 욕망 회로예요. 통제 회로는 내가 뭔가 욕구가 있을 때 중간에 노력이라는 애가 들어가고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보상이 들어오는 게 통제 회로란 말이에요. 이 통제 회로랑
욕망회로 중에서 한쪽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나머지가 퇴화를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욕망회로를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얘네들은 영상이 들어오거나 술이 들어오거나 게임이 들어오거나 뭐 야동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자극이 딱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편도체를 확 마비를 땅 시켜주는데 얘네들이 자극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 편도체가 스프링처럼 팡 튀어올라요. 그래서 우울해지네. 평소에 내가 느끼는 불안보다 더 많은 불안을 인지하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그래서 계속 자극이 들어와줘요. 술도 점점 늘어 양이 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회로 쪽만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더 뭘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이나 의존증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위험하구나. 저는 정확하게 30대 초중반에 네. 실제로 하루에 한 잔씩 위스키를 먹어야 잠이 들었었어요. 아 진짜? 네. 불안해서요? 타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냥 먹었는데 먹다 보니 뭐 그냥 이게 루틴이 습관이 생겨. 네. 그럼 불안보다는 그렇지. 약간 겉멋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이거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집에서 나 혼자 있는데 이게 무슨 겉멋입니까? 약간 배트맨처럼 그냥 위스키 이거 타가지고 보면서 반복해가지고 네, 이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오상진은 네.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지금 감정이게 네. 황재성 다리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줬다. 너를 짓밟아주마. 데스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생 데스노트가 아니에요. 복수할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여의도에 살 때인데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반바지 입고 여의도 공원을 그냥 뛰었거든요. 아, 좋다. 그걸로 고쳤어요 진짜. 아, 운동이네. 근데 주변에 맥주 한 캔은 진짜 삶의 필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삶의 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맥주 한 잔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래서 네. 저는 그게 좋은 영향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내 네. 기분을 네. 당장 좋아지게 해요. 가장 빨리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참고 견딘 능력은 떨어지고 불안도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이런 자극들로 내 세상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이런 네. 거에 의존하게 되고 습관화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정 행동을 좀 자제하기 어려울 때 하던 걸 못 멈출 것 같을 때는 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욕구를 지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네. 엄마나 아빠나 뭐 선생님이나 너 여기까지 뭐 숙제 끝내면 놀게 해줄게 이런 걸 많이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나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해줘야 돼요. 내가 나 지금 이거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하고 이걸 다 끝내면 봐야지라고 내 스스로 욕구를 자꾸 미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를 일단 미루셔야 되고 네. 두 번째 진짜 어려운데.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걸 반복해야 돼요. 작은 목표부터 좀 아주 작은 예 정말 작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 오늘 뭐 한 5분만 내가 운동을 하자. 5분만 뭐 팔굽혀펴기를 하자. 눈먹일으키기를 하자. 그냥 아주 작은 거. 그거부터 지키는 거를 하는 거가 내가 뇌를 지키는 방법이다. 일단 이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좀 과정을 통해서 이게 뇌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과정. 약속을 지키는 거는요. 내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이 과정이 내가 주도적으로 이 외부의 자극에 맞서 싸울 때랑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했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건데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야 너 공부해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방에서 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청소해 그치. 그러면 바로 이제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누가 이걸 하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는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반대로 뇌가 스스로 이걸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도파민의 통제 회로를 더욱더 볼륨업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은 이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도 떨어지고 뭔가 맞아요. 힘든 걸 참고 견딘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 길을 너무 정해놓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맞아요. 자율성을 조금 많이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는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부모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있어라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통제 회로를
전혀 개발시키지 못해요. 아, 내 스스로에게도.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걸로 내 인생을 도배를 해야 돼요 계속.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인생도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인데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유행이었어요. 저 읽었어요. 스티븐 코비. 네. 맞아요, 맞아요. 우와. 자기 개발서 1세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제가 네.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콜라병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콜라병을 우리 흔들면은 네. 빵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일곱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요. 제가 완전 저도요. 절대 거절 못해요. 절대. 당연한 거절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네. 잘 말 못해요. 이런 분들이 중간에 내가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하는 결정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누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막 바로 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안 해주면 뭔가 비난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이걸 해주는 게 맞나?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룰 네.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자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풀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배운 방법을 통해서 자제력을 좀 길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자극에 노출시키다 보면은 순식간에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시면 뇌가 회복이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살게 되냐면요. 제 환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 내가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나 그냥 이거 하다 죽을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순간적인 충동 혹은 순간적인 어떤 만족 이것만을 추구하는 뇌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끌려가는 식으로 자꾸 내 뇌를 방치하지 마시고 전두엽을 훈련시키시고 통제회로를 좀 키우시면서 끌고 가는 뇌로 만드시는 삶을 살기를 좀 바랍니다. 와. 네.